가수마다 너무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모스턴 보컬 학원 원장 오경찬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일 겁니다. 일단 제가 레슨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박효신 노래할 땐 박효신처럼 했다가 김현우 노래할 땐 김현우처럼 했다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분들은 보통 고음이 안 나는 분들은 별로 없고 노래도 곧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흔히 말해서 재능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보컬 트레이닝을 받을 때 10에서 9은 기초 발성에 해당하는 롱톤이나 스케일 혹은 애국가 등등의 기초적인 음정의 유지 혹은 단순 멜로디를 시키면 바로 바보가 돼요. 고음 역대가 아닌데도 컨트롤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자기 목소리에 대한 이해와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래를 외워서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님의 말투, 집안 분위기, 살아온 환경, 어울리는 친구, 본인의 성격, 가치관 등등에 의해서 말하는 습관이나 소리내는 습관이 결정이 되고 그 습관을 토대로 노래라는 걸 부르게 되는데 앞서 얘기한 분들의 특징은 노래할 때 불편한 특징들이 많지가 않은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도 모르게 세팅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수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비슷하게 잘 따라합니다. 근데 가수들의 노래 기본적으로 발성적인 테크닉 그 이상의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작곡가의 디렉팅을 받으면서 녹음실을 통과하고 앨범을 내기 위해서는 소리만 잘 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감정 조절이 된 노래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규칙적으로 나열된 스케일 같은 멜로디를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멜로디, 감정이 들어가 있는 멜로디 연습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연히 그런 노래들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목소리 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리 잘 내는 방법, 발성이 좋아지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순히 노래 표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발성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소리 내는 기본 세팅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원래 노래에 있던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돼요. 오로지 그 노래를 음정의 배열로 생각하고 발성적으로 호흡의 컨트롤에 의해서 이동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힘든 부분이 원래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자기 느낌대로 불러 제껴 자기가 하는 행동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제어가 걸려버리니까 그래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음악적인 지식, 음감, 박자감, 리듬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초 훈련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듣는 그런 노래들보다 쉬운 멜로디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특별한 테크닉이나 가이드가 없어도 골만 넣으면 되는 동네 축구만 하다가 방법과 가이드가 있는 드리블, 패스, 슈팅 이런 테크닉을 익히는 훈련을 하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연습들이 노래 연습하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말다 이도 저도 안 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스케일 연습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음정 하나의 밸런스를 잡았다면 아 이걸 토대로 한 음정의 이동 이건 쉬운 멜로디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발성 스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멜로디예요, 멜로디. 이런 것들은 노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쉬운 멜로디에서도 유지를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다시 감정을 넣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난 못 가. 난 못 가. 아마 이 말은 유튜브에서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노래는 전부 변형된 스케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래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음정이 이 음정들이 나열이 되면서 멜로디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규칙적이지 않을 뿐 여러분들은 해당 곡의 코드 진행에 어울리는 음정들을 이리저리 스케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 연습만 하는 걸로 해결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노래로서 해결이 안 된다면 해당 멜로디와 비슷한 스케일을 만들어서 감정을 빼고 가사를 빼고 오로지 본인의 목소리로 그 음정들을 이동하는 연습 그 음이 이동했을 때 호흡 조절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연습을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이 해결된다면 그 조절된 느낌을 가지고 다시 가사를 입히고 다시 감정을 입히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스케일만 해서 해결이 안 된다 노래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둘 사이에 있는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서 응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노래하는 가수마다 본인의 목소리가 바뀌는 사람들은 본인의 목소리에 대한 기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따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케일이나 쉬운 멜로디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주면 훨씬 더 탄탄하고 훨씬 더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